안녕하세요. 데이터 통신 시간입니다. 참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ISO 그 다음에 있는 게 TCP/IP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 정부 처리 기사에서는 이게 정부 처리 기사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아,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 좀 웃긴데 마지막이 될수 있고, 물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처리 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배운 게 이제 끝이지만 정보 보안 기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정보 보안 기사는 정말 그 데이터 통신이 네트워크 또는 TCP/IP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물리계층부터 지금 배워왔잖아요. 하나하나 배웠고, 뭘 사용하는지, 데이터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데이터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보안기사에도 이제, 정보보안기사에 보면 이제 그 네트워크 과목 있잖아요. 네트워크 부분. 이 부분이 정보처리기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배우는 게 이제 정보보안기사잖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정보처리기사 아니 정보보안기사의 네트워크 부분을 예, 다시 좀더 깊게 공부하시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오늘 할것 인터넷하고 이제 TCP/IP, 뭐 ISO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이 시험 범위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개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없이 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지만 뭐 다른 걸할수 있다 싶은 것들을 좀 많이 넣었으니까요. 예.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은 지우고 자 인터넷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를 보면 인터넷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ISO, TCP/IP 인터넷인데 그 가이드에 보면 정보처리기사 가이드에 보면 인터넷이 먼저 나와 있어서 인터넷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정의 잠시만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전송 규약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집합체, 모든, everything, 전 세계 네트워크의 집합체죠.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우리가 ISO 7계층이 있는데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이 있는데,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ISO 7계층은 7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 TCP/IP는 4개 또는 5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2개가 거의 유사해요. 계속이. 하지만, 인터넷은 TCP/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인터넷의 사전적 의미는 인터 네트워킹이에요. 그걸 줄여서 인터넷이라 부르는 거죠. 인터네트워킹. 그래서 인터네트워킹으로 적혀 있으면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이게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인터넷의 특징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쌍방향 통신이다.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다 우리죠. 우리 컴퓨터. 우리. 마이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있죠. 이건 네이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잖아요. 예, 그거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특정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체, 우리죠. 마이 컴퓨터.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처리해 응답하는 개체. 예를 들면 네이버가 되겠죠. 정보의 공유가 자유로운 가상 공간. 뭐, 이거 뭐 좋은 말이고. 관리 조직이나 통제 기구가 없죠. 특정 컴퓨터 혹은 통신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계 각지의 국가나 단체 등에서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통제하는 그 기구는 없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자,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알파넷이죠. 알파넷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82년에 TCP/IP 프로토콜이 도입됐죠. 그 다음에 1984년에 알파넷이 두 개로 나눠졌죠. 이게 밀렛인가? 군사 부분하고 학술 부분. 알파넷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넷이 1984년도에 DNS 개념이 도입됐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 아시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 IP를 주면, 아니 우리가 뭐 다운.net을 주면 IP를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1986년에 NSFnet이 생겼고, 이때 WWW 올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1994년 최초의 브라우저 모자이크 발표됐죠. 이게 인터넷의 역사입니다. 올드 와이드 웹 따따따 www 게요. 오늘날 웹은 웹페이지라 불리는 문서들로 되어 있는 정보의 보고이다. 웹페이지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로 연관된 문서끼리 링크되어 있다. 뭐 웹페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index.html 이게 웹페이지죠. 뭐 어디에 가나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무수한 정보들이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링크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연결돼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링크. 각 사이트는 웹페이지라고 불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들을 유지한다. 각 웹페이지는 동일한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다른 웹페이지들로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링크를 포함해서 클릭하면 다른 서버로 접속이 되는 거죠. 웹 클라이언트.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 우리가 뭐 인터넷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브라우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이거. 다양한 벤더들이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표현하는 상용 브라우저를 제공한다. MSS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모질라, 이거 많잖아요. 제공하는 데가. 그리고 이들은 모두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브라우저가 있고, 브라우저는 제어키하고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및 해석키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컨트롤러라는 부분인데, 얘들이 하는 건 뭐냐면 HTTP, FTP, GOPO, TELNET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컨트롤러고, 그 다음에 HTML, CGI, 자바를 인터프리트 해석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HTML이 안에는 화면에 뿌려져야 될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바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해석을 해서 실행을 시켜줘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브라우저,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토콜은 있어야 되겠죠. 프로토콜은 어디에나. 규약이니까. 제어기는, 키보드나 마우스로부터 입력을 받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를 액세스한다. 문서가 액세스된 후 제어기는 해석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문서를 화면에 표현한다. 뭐 컨트롤러가 다 한다는 거죠. 마우스도 받고 키보드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동작들도 실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인터프리터가 해석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는 거죠.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웹페이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호스트가 있어야 돼요. 포트가 있어야 되고, 경로. 세 가지 식별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죠. HTTP. 다운.net. 할 때, 이게 호스트 주소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략되어 있죠. 80. 포트. 이게 포트잖아요. 포트. 80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인덱스죠. HTML 이게 패스죠. 뭐 이렇게 돼서 뭐 다운 점 다운 밑에 인덱스 점 HTML 이게 패스죠. 이게 경로. 그래서 프로토콜 서버로부터 웹 문서를 얻기 위한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필드로 HTTP에 FTP 쓰고 고포 쓰고 뉴스 쓰고 텔넷 등이 있다. 엄청 많죠 프로토콜은. 우리가 쓰는 게 텔넷이 이제
원격 접속해서 서버에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FTP는 원격으로 접속해서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고, HTTP는 다른 서버에 접속해서 그 HTTP 문서를 볼 수 있는 거고, 호스트는 웹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으로 www라는 별칭으로 시작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음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포트, 기본적으로 HTTP는 80 포트를 사용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웹 서버의 포트 번호 변경은 가능하다. 포트. 포트가 길이죠.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컴퓨터가, 여기에 보시면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서비스들. 이 서비스들을 분류,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포트로 구분하는 거죠. HTTP는 80으로 들어와라. 포트. 80이라는 포트로 들어오면 HTTP라고 인식하겠다. FTP는 20번 또는 21번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거. 텔넷은 23번으로 들어와라. 이러면 텔넷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정의되어 있는 것들. 이게 길이죠. 포트. 아니, 길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죠. 80번이면 HTTP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거고. 경로. 웹 문서가 위치한 파일의 경로명을 표시한다. 슬래시를 사용하여 경로명을 길게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슬래시 사용해서 다운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을 실행해라. 이게 경로. URL. 이게 URL이죠. 자, 웹 문서. 웹페이지. 웹페이지. www에서는 문서는 정적, 스테이틱, 동적, 다이나믹, 액티브. 세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우리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정적 문서, 스테이틱 다큐멘트들은 서버에서 생성되어 저장된 고정된 내용의 문서이다. 클라이언트는 문서의 복사본만을 얻을 수 있다. 파일의 내용이 파일이 사용될 때가 아닌 생성될 때 결정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뭐 네이버.com에 슬래시 index.html 이렇게 딱 그 브라우저에서 딱 치면 웹서버에 있는 index.html 그 파일 자체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해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다음 뭐야 네이버 화면이 보이는 거죠. 네이버 화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파일 자체가 오는 거죠. 파일 자체. 그리고 파일 자체를 화면에 풀어주는 거. 이게 정적이라는 거죠. 정적. 정적이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index.html이 안에 있는 내용만 볼 수 있지 index.html이 없는 내용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정적. 딱 정해진 것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적. 정적 문서들은 다음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기 중요한 HTML, XML, XSL, XHTML. 그냥 이건 이렇다고 보면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정적, 동적 이게 중요한 거니까 동적 문서. 동적 문서는 브라우저가 문서를 요청할 때마다 웹 서버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웹 서버에서 생성된 요청이 들어오면 웹 서버는 동적 문서를 만든답니다.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만드는 거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맞는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각 요청에 대해 새로운 문서가 생성되기 때문에 동적 문서의 내용은 각각의 요청마다 달라질 수 있다. 동적 문서의 매우 간단한 예는 서버로부터 날짜와 시간을 받는 것이다. 자, 이게 스테이틱, 정적, 동적이거든요. 이건 스테이틱 HTML 요청하면 여기 스테이틱 HTML이 다운로드 돼서 스테이틱 HTML에 있는 내용이 보여주는 거고. 맞죠? 이게 다이나믹은 우리가 login.php에서 PHP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거죠. 이건 뭐 스테이트 HTML 요청한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킨 거예요. 여기 그러면 로그인 점 h 뭐야 PHP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작업? 만약 어떤 DB가 있는데 그 DB에서 그 이름을 가져와라고 하면 로그인 PHP에서 이 DB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어떤 네임들을 가져와서 이 네임들의 집합체를 여기 서버에 주는 거죠. HTML, 이렇게 동적인, 아니 뭐, 정적인 문서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값들을 주는 거죠. 값들을 주면, 여기서 그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HTML, 이 문서가 와서 그 문서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요청한 어떤 결과 값을 받아서, 그 결과 값을 내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출력.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이때는 가공을 해서. 자, 다시 하죠. 녹인점 PHD, PHP. 사용자가 요청하는 어떤 작업, DB에 어떤 내용을 가져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 DB의 내용을 가져오고, 그 내용을 화면에, 그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걸 화면을 꾸며서,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화면에 예쁘게 뿌릴 수 있도록, HTML 문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면, 이 사용자가 그 화면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결과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같은 화면이 들어오는 건 항상 이걸 요청하면 항상 같은 화면이 들어오지만 이걸 요청했을 때 인자값을 따라서 어떤 값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매번. 그때마다 그 바뀐 값들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게 다이나믹.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동적 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펄 언어를 사용하는 PHP. 이게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죠. 서버에서. 그래서 아까 볼때 로그인점 PHP라고. 그 PHP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페이지죠. 이게 JSP, ASP. 이게 서버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죠. 요청하면 얘들이 이제 받아서 사용자가 요청한 것을 해석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모아서 사용자한테 보내주기 전에 사용자가 편하게 볼수 있도록 다시 그 문서를 예쁘게 꾸며서 보내주는 거죠. 서버에서 쓰는 거. ASP, JSP, PHP, 페이지를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버에서. 아시겠죠? 서버에서. 그럼 액티브 문서, 액티브. 많은 응용에서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수행될 프로그램 또는 스크립트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동적은 서버에서 어떤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서버에서. 액티브 문서는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수행될 프로그램 또는 스크립트를 필요로 한다. 이들을 액티브 문서라고 부른다.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이나 상호작용이 일어날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게 액티브 문서라고 합니다. 브라우저가 액티브 문서를 요청하면, 내가 요청을 하면 서버는 문서의 복사본이나 스크립트를 전송한답니다. 그리고 문서는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수행된다. 수행이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된다는 거죠. 액티브 문서는. 그게 얘가 두 개가 있는데, 자바 애플리과 자바스크립트죠. 자바 애플릿은 서버에서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애플릿은 컴파일되어 수용될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가 아니라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실행 파일인 거죠. 실행 파일. 바이너리 코드. 실행 파일. 이걸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이 애플릿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를 수행시키는 거죠. 받아가서 서브가 이걸 자바 애플릿을 주면 그걸 받아서 서버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걸 그 실행 바이너리를 실행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실행시키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 동적 문서에서의 스크립트 개념이 액티브 문서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문서의 액티브 부분이 작다면 이는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될 수 있고 이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해석되고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자바 스크립트 형태로 오른쪽에 보내주는 거죠, 서버가.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실행시키는 거죠. 스크립트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게 애플릿은 실행 바이너리 코드고 스크립트는 소스 코드예요. 그냥 바이너리 코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웹 서비스에 이용되는 스크립트에는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측의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CSS. 이건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아닌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거죠. 애플릿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애플릿.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고 아까 JSP, ASP, PHP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거죠. 서버에서 실행된 스크립트라는 거죠. 실행이 어디에 따라서 동기냐? 아니 뭐야?
다이나믹이냐? 아니면 뭐 다이나믹이냐? 아니면 액티브냐? 이걸 구분 짓는 거죠. 액티브냐. 자,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 하면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애플릿 형태로 주고, 그걸 이제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런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스테이틱 정적, 다이나믹 동적. 그 다음에 뭐지? 이거 계속 안 이어지네, 이게. 액티브. 아시겠죠? 스테이틱은 서버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요청하는 거고, 그 문서를 바로 보여주는 거고, 다이내믹은 내가 어떤 요청을 하는 거죠. DB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 같은 걸 쿼리하면 그 내용을 서버에서 실행시켜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면 클라이언트는 그걸 화면에 뿌리는 거죠. 모든 조합은 서버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해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할 내용들을 다 작업해주는 거죠. 액티브는 사용자가 그냥 그 서버한테 주면 서버가 자바스크립트를 주는 거고, 이걸 실행시켜서 이제 화면에 구성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서버 스크립트 언어하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의 차이, 뭐, 구분을 하면 종류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PHP, ASP, JSP.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애플릿, VB스크립트. 특징,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처리되고,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프로그램이 처리됩니다. 이 취약점이 서버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얘는 이제 취약점이 서버에 생기는 거고,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하니까 취약점이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쉽다. 왜냐하면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이라든가 이게 통과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편하다는 거죠. 서버 내에 있는 파일 접근이 용이하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힘들고 서버에 있는 파일 접근이 힘들죠. 그에 반해 클라이언트의 장점은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 얘는 서버에서 다 처리되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갈 때는 서버에 부하가 없지만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얘도 뻗겠죠.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예. 얘는 서버를 주지 않죠. 그 클라이언트에서만 영향을 주니까. 예. 서버에는 그 괜찮다는 거죠. 단점은 서버에 부하를 주죠. 서버에 부담을 많이 주죠. 그렇지만 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VB스크립트는 기능이 제한적이죠.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접속할 수 없고, 서버 내에 있는 파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죠. 인증이라든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접근 제어를. 자, 이번에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HTTP. 우리가 주소를 칠때 HTTP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URL 적잖아요. URL. 이렇게 HTTP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게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은 웹에서 웹페이지를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HTTP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HTTP 서버는 응답을 합니다. 서버는 포트 80으로 사용하고, 서버는 80이야, 무조건 서버 80. 알겠죠? 클라이언트는 임시 포트 번호를 사용한다. 클라이언트는 마음대로 쓸수 있죠, 클라이언트에서는. 자, 이게 HTTP의 중요한 관점은 용속성이냐 비용속성이냐 이거죠. 비용속성. HTTP 1.0에서 용속성. HTTP 1.1에서 비용속성보다 용속성이 좀 좋은 의미 같잖아요. 한번 알아보죠. 용속성. HTTP 버전 1.0은 비용속적 연결을 하였으나, 버전 1.1은 용속적 연결을 기본값으로 하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속적 연결. 연결되고, 한번 연결되고 끊는다는 거죠. 비용속적 연결에서는 각 요구 응답에 대해 하나의 TCP 연결이 만들어진다. 세션이 만들어진다. 응답이 끝나면 세션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용속적. 그러니까 요구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데 서버한테 요구하면 그 서버는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응답.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세션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비용속적. 한번 하고 끊는 거. 자, 클라이언트가 GCP 연결을 열고 요청을 한다. 맞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죠. 서버는 응답을 보내고 연결을 닫는다. 응답을 보내고 바로 닫아버리죠. 클라이언트는 엔드 오브 파일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데이터를 읽고 그 후 연결을 닫는다. 끊어버리죠. 한번. 온타임. 한번 하고 끊어버리죠. 근데 단점은 비용속적 연결은 서버에 큰 오버헤드를 부과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서버가 연결을 열 때마다 다른 버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네이버를 누수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네이버 누수 볼 때 하나만 봅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죠. 하나 볼 때마다 끊겨봐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거 볼 때마다 또 연결해야 되고 또 결과 오면 또 끊어야 되고 얼마나 속도가 느리고 얼마나 서버에 오버헤드 부담감을 많이 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1.1에서는 용속적 연결, HTTP 1.1에서 용속적 연결해서 서버는 응답을 전송하는 후에 차후의 요청을 위해 연결을 열어놓는 상태를 유지한다. 열어놓는 거죠. 닫지 않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연결을 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타임아웃, 10분 후에 사용자가 아무 동작을 하지 않으면 끊어라. 은행 같은 경우 10분. 그리고 이제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로그아웃을 하면 끊는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용속을 해서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타임아웃 같은 걸 둬서 타임아웃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거죠. 오직 그래도 한번 열고 끊는 것보단 낫죠. 오직 하나의 버프와 변수만이 각 사이트에 연결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 용속적 연결을 사용하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결 설정과 연결 종료를 위한 왕복 시간을 절약되기 때문이다. 네. HTTP 트랜잭션.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혹시 얘기하면 은행이라는 게 있죠. 은행. 만약 은행에서 우리가 내가 이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체. 트랜잭션이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체를 하려면 처음에 은행에서 내 돈이 1,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500원을 이체를 한다 했을 때 500원 이체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 1,000원에서 500원이 감해지고 맞죠? 마이너스 500원. 그래서 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 금액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500원이 플러스가 돼서 600원이 되고 맞죠? 이 두 개가 다 끝나면 이렇게 해야지 이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마이너스 되고 한쪽 플러스 돼서 금액이 바뀌는 거. 최종 금액이 바뀌는 게. 근데 이게 작업 하나가 아니고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목적은 이체죠. 이체 한 건이죠. 이체 한 건. 이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보는 거죠. 트랜잭션. 이런 거.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끝날 때까지 그걸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는 거죠. HTTP는 TCP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HTTP 자체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클라이언트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어 트랜잭션을 초기화한다. 서버는 응답을 보내어 대답한다. 내가 써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넘어가시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의 트랜잭션. 이체. 내가 이체를 하고, 이체 끝났다는 리스폰스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트랜잭션.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고, 이게 트랜잭션이죠. 하나의 트랜잭션. 내가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는다.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다. 알겠죠? 트랜잭션. 그럼 보면 이제 그 헤더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헤더가 있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라인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헤더가 들어가고 블랭크 공백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바디가 들어가요. 이렇게. 리스폰스 받을 때는 스테이트스 라인이 들어오고 상태 값이 들어오고 이건 똑같아요. 헤더 들어오고 공백 들어오고 바디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보낼 때는 리퀘스트 라인, 받을 때는 스테이트리스 라인, 그 다음에 헤더, 블랭크 라인, 바디. 이게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구조죠. 보낼 때. 프로토콜이지, 구조면. 자, 요청 메시지, 리퀘스트 하는 거죠. 내가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거죠. 요청 라인,
그럼 리퀘스트 라인이 처음에 들어가죠. 리퀘스트 라인. 그 다음에 헤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바디가 들어오죠. 이런 순서도. 그래서 리퀘스트 라인, 헤더, 블랭크, 바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요청 메시지의 첫 줄은 요청 라인, 리퀘스트 라인이라 부른다. 이 라인에는 문자 구문 기호에 의해 분리된 세 개의 필드가 들어간다. 뭐, 메서드 URL 버전인데,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 없고, 대충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리퀘스트 URL, 서버 주소 URL 들어가고, 리퀘스트 메시지는 포스트다. 자, 그래서 포스트 send.php http 1.1 뭐 이런 식이 들어가죠. 방식, 어떤 이한테 요청하는지, 그 다음에 http 버전 정보, 그 다음에 헤더, 이런 헤더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헤더가 축축축 들어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파싱해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HTTP 통신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모질라 쓰고 있다. 뭐 유저 에이전트, 뭐 이런 정보도 다 파싱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이 필드들은 메소드는 URL 버전이라 부른다. 이세 필드는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메소드 필드는 요청 유형을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라인은 메서드, URL, 버전. 그래서 HTTP 1.1이냐, URL은 뭐 index.html이냐. 아시죠? URL. 그 다음 메서드는 포스트냐, get이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포스트냐, get이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메소드 나왔네요. get 방식. get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HTTP 리퀘스트 형태로 웹 브라우저의 요청 데이터에 대한 인수를 URL을 통해서 전송한다. 요청 데이터가 URL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시죠? 이런 거죠. 내가 요청할 게 있는데, 내가 URL에 이렇게 요청을 할 건데, 이 정보들, 요청하는 정보도 있잖아. 내가 요청할 게 뭐냐면, 데이트가 2014년 04년 10일 같은 것들만 가져오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보까지도 우리가 입력을 다 한다는 거죠. 이게 get 방식. 포스트는 URL만 적지, 여기 어떤 걸 요청한다. 이 요청 정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게 시작이거든. 요청 시작인데, 요청 시작하는데, 뭐, ID는 뭐, 111이고, and, 이거 구분이고, 패스워드는 딴딴딴따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되면, 이거 보안에 취약하죠. 누구든지 이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가 얘는 패스워드가 이거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도록 다 쓰니까. 내가 직접 다 쓰는 거니까. m%로 구분해서 아이디는 뭐, 111. m% 해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빵빵빵. 이렇게 다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get 방식. 근데 포스트 방식은 그냥 내가 요청하는 서버에 URL만 들어가지, 내가 어떤 걸 요청하는 것은 페이로드에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보안이 뛰어나겠죠. get 방식보다는. get 방식에서는 각 이름과 값을 m%로 결합하며 글자 수를 255자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뭐 HTTP 뭐 다음.net에 이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디는 뭐뭐뭐, 앰퍼센트 구분하고, 구분자, 패스워드는 뭐뭐뭐뭐. 근데 이 전체 길이가 255자를 제한한다.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메신저로 알려진 URL을 클릭하여 특정 웹페이지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get 방식입니다. 보안이 엄청 취약하죠. get 방식은 데이터가 주소 입력란에 표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안도 유지되지 않는 매우 취약한 방식이다. 따라서 간혹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인수로 저장되어 전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뭐 그냥 바로 뚫리는 거죠. 포스트 방식. 포스트 방식은 URL에 요청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고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HTTP 헤드 영역이 아닌 바디 영역에 소켓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get 방식에서의 페이지 1, 넘버 1 같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바디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정도.
바디 영역에. 이 바디 영역은 그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HTTP 메소드를 보면 get 서브 요청하는 거죠. URL에 대한 자료 전송을 요청한다. 보안에 취약하다. POST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낸다. GET 방식이 있고 POST도 있는데 두 개 다 요청하는 거예요. POST도 GET도 요청하고 POST도 요청하는 거죠. POST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디에 그 요청 데이터를 숨겨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 헤드 GET과 같은 요청이지만 자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받는 게 헤드고, PUT은 해당 URL에 자료를 저장한다. 쓰기 권한 필요하고, DELETE는 해당 URL에 자료를 삭제한다. 삭제 권한 필요, 옵션이죠. 어떤 옵션이 있는지 묻는다. 이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물론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옵션. GET, POST는 너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내고, 옵션, 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묻는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요청 헤드라인. 요청 라인 이후 0개 이상의 요청 헤더 라인을 가질 수 있다. 각 헤더 라인은 추가적인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낸다. 헤더 정보. 우리가 만약 그 폰에서 실행되는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서버에 보내냐면 이사님의 전화번호. 맞죠?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런 것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보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도 헤드에 추가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본체 바디 부분. 보통은 메소드가 푸시나 포스트일 때 손실된 주석이나 웹사이트에 게시될 파일을 담고 있다. 뭐 바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HTML 문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HTML 문서.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 자, 응답 메시지, 리스판스. 응답 메시지 생각나시죠? 그 헤드 보면 스테이투스, 상태, 라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더, 블랭크, 바디. 바디 갑자기 생각난다. 어쨌든 뭐. 예. 상태 라인. 응답 메시지의 첫 줄은 상태 라인이라 부른다. 첫 필드는 HTTP 프로토콜 버전을 의미하고, 현재는 1.1이다. 응답 메시지 첫 줄에는 상태. 응답 헤더 라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두 개까지가. 제일 중요한 게, 상태 라인이죠. 이거 어떤 상태인지, 서버가 나한테 뭘 보내줬는지 상태.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간단히 들어가죠. 응답 헤더 라인, 헤더 상태 라인 이후 0개 이상의 응답 헤더 라인을 가질 수 있다. 각 헤더 라인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추가적인 정보를 보낸다. 이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보안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송신자는 문서에 대한 부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각 헤더 라인은 헤더 이름과 콜론, 스페이스 그리고 헤더 값을 가지고 있다. 본체, 바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응답이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면 본체가 존재한다. 오류 메시지가 아니면 본체가 존재한다. 뭐 HTML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게.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렇게 유저 이슈 URL from 브라우저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get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서버는 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상태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버전 정보, 상태 정보. 이게 200번이 상태 정보죠. 200번이. 그래서 이 200번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버가 우리한테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주는지. 서버가 우리한테 보내줄 때, 이 코드 값을 보내줘요. 이 코드 값을. 200번.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그 의미, 크게, 이거 크게 본 거예요. 1로 시작되는 거. 100, 뭐 100번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알죠? 100번에서 뭐 200번 전까지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200번에서 300번 전까지는 successful 성공에 대한 메시지, 성공에 대한 메시지 알았죠? 300번 이후부터는 리다이렉션. 내가 A라는 애가 B한테 요청을 했어. 근데 얘가 어떤 300번 정보를 보냈는데 C로 가래. 리다이렉션, C, 리다이렉션, 리다이렉션. 400번부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500번 때는 서버에 대한, 아시겠죠? 이게 크게 본 거예요. 이게 몇 번. 여기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뭐 중요한 것들만. 자, 큰 범위에서 100번 때는 인포메이션, 200번 때는 성공, 300번 때는 리다이렉션, 400번은 클라이언트 영역, 500번은 서버에 대한.
아시겠죠? 자,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통신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 기본 개념.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신뢰성 있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신 측 또는 네트워크 내에서 사전에 약속된 규약, 규범, 프로토콜. 주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을 호출하여 연결하는 과정이다. 인터넷과 똑같죠. 통신에서의 접속 방법, 어떻게 접속할 것이냐. 통신에서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 오류 발생에 대한 제어, 송수신 측 간의 동기 방식 등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토콜. OSI 7계층. TCPI 프로토콜. 이거. 주요 구성 요소. 프로토콜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통신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는 구문, 의미, 타이밍이다. 중요하죠? 프로토콜의 3요소, 구문, 신텍스, 의미, 시멘틱, 타이밍. 구문, 구문은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을 가리키며 데이터가 표현되는 순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프로토콜에서는 데이터의 시작 8비트는 송신자의 주소, 다음 8비트는 수신자의 주소를 의미한다. 구문, 신텍스. 아까 헤더 보셨죠? 리퀘스트 라인, 그다음 바디, 아니 헤더, 블랭크 바디 이렇게 딱 적어졌잖아요. 형식, 이 프레임, 이게 구문, 신텍스. 의미, 시멘틱. 의미는 비트들의 영역별 의미를 나타낸다. 즉 특정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를 기반으로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주소는 메시지 최종 목적지나 선택되어지는 경로를 구분하게 된다. 시멘틱, 의미, IP 주소가 있어. 그러면 이 IP,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의미. 의미 파악하는 거. 타이밍. 타이밍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데이터를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송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회선 간에 회선 속도가 있는데 회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선을 사용하는 많은 패킷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고려해서 언제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타이밍이다. 그래서 시멘틱, 신텍스, 시멘틱, 타이밍, SST 이게 프로토콜의 3요소. OSI 7계층. 요 OSI 7계층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훑고 지나갈 거거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TCP/IP 할 때 할게. 오늘은 OSI 7계층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ISO 표준은 개방 시스템 상호 연결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모델이다. OSI 모델은 1970년 후반에 처음 소개되었다. 뭐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했죠. 개방 시스템, 오픈 시스템은 기반 구조와 관계없이 시스템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의 집합이다. OSI 모델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논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 없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방 시스템이니까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 인터넷, 계층의 구성. 아, 목마르네요. 7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OSI 7그룹. 7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3개의 그룹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송신 측. 이게 수신 측. 그래서 우리가 OSI 7계층이 있잖아요. 피지컬 레이어 1계층. 링크 레이어 2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죠. 네트워크 레이어 3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4계층, 세션 레이어 5계층,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6계층,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7계층, 그리고 L1, L2 이렇게 해서 L7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리고 L1에서 쓰는 게 비트, 그 다음에 L2, 이게 쓰는 게 프레임, 데이터 이름이. 여기서는 패킷,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4계층에서 쓰는 게 세그먼트, 그 다음에 위단은 이제 메시지, 이렇게 되어있죠. 또 외워야 될 게 L1에서 쓰는 것은 리피터,
저 영어가 좀 이게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리피터 그 다음에 허브 데이터 링크에서 쓰는 게 스위치 하나 더 있으면 뭐냐면 브릿지도 있죠 브릿지 다시 쓸게요 이게 죄송하네요 스위치 브릿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게 라우터죠 그 다음에 L3 스위치를 쓰고 스위치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4계층에서는 L4 스위치 그 다음에 7계층에서는 L7 스위치 이렇게 쓰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거 하면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 하위층의 3개 그 다음에 상위층의 어플리케이션층의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이렇게 캡슐 시키고 디캡슐 시켜야 되잖아요 캡슐 시키고 역캡슐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이제 까보는 게 라우터에서 까죠 맞죠? 그럼 링크 레이어 여기까지 까는 거 여기서는 깔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링크 레이어는 그 자체가 링크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캡슐화 할 필요 없는데 이걸 하는 게 이제 그 스위치, 브릿지에서 여기까지 까는 거죠. 맞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럼 넘어갈게요. 1, 2, 3계층 밑에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으로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 물리적인 면, 정기적인 규격, 물리적인 연결, 물리 주소, 전송 시간과 신뢰도 등을 처리한다. 맞죠? 1, 2, 3계층에서. 하나 더 있죠? 제가 지우고 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뭐냐면, 이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까지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여기 뭐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게 HTTP냐, 20번 FTP냐, 23번 텔넷이냐 이걸 구분할 프로세스까지 바로 되는 게까지 연결시켜 주는 게 프로그램까지 바로 연동시켜 주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고 네트워크 레이어는 종단간 여기까지만 전송해 준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까지만 전송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 전송된 것을 그 프로세스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지우고 갈게요. 이때까지 했던 걸뭐 보면, 전부 다 이제, 쭉쭉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를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목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할 때, 이게 최종 목표가 이거죠, 우리가. 정보 처리 계산? 쭉 가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계산. 쭉 가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리사. 그 다음에 정보 뭐 처리인가? 정보, 하여튼 이제 정보 처리 기술사. 정보 처리 기술사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 따고, 정보 보안 기사 따고, 이거 따는 게 이제 순서지만, 이거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깊이, 더 늦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베이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그 최종 시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칠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용도로 하는 거니까 정보 처리 기사에서 보는 것은 조금 좀 약하죠. 정보 보안 기사가 좀 깊고 넓게 들어가죠. 보안이나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넓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리사, 정보 처리 기술사가 가장 필요한 데 꼭두기에 있죠. 거기 있고 더 넓죠. 물론 얘는 주관식 쓰는 거고. 문제가 나오면 다 주관식으로 자기가 다 써야 되는 거고, 정보시스템 관리사는 오지선다. 오지선다 맞나?
다섯 개의 문제를 가지고 그 찍으면 되는데, 아, 찍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60점, 원래 60점을 찍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정부 시스템 감리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한 사람들 중에 20위까지만 감사를 줘요. 공부 빡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처리 기사할 때 기사만 공부해서 대충 라이선만 세서 딸려야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정보 문제집 보고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기초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기초를 다 다져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최종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할게요. 자, 사계층. 사계층은 두 그룹을 연결한다. 하위 계층에서 전송한 내용을 상위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변환한다. 5, 6, 7계층. 최상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아, 여기 있네요. 허브, 리피터가 있고, 맥 어드레스, 이건 뭐지? 라우터, 레이어 3, 스위치. 이게 또 스위치가 들어가죠. 스위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릿지. 들어가고, 스위치. TCP, UDP, 뭐, 커넥션, 데이터 포맷. 자, 이게 뭐, 하여튼 뭐, 넘어가죠. 별로 중요한 그림 아닌 것 같아. 뭐, 배울 게 없네. 계층의 구조, 이제 들어가죠.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우리 다 배웠잖아요, 물리 계층. 데이터를 물리 배치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전송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링크의 설정, 유지, 해제를 담당한다. 사용자 장비와 네트워크 종단 장비 사이의 물리적, 정기적인 인터페이스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송 선로의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과 인코딩 방식을 결정한다. 읽고 넘어가는 거죠, 이건.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의 전송 설비를 신뢰할 수 있는 링크로 변환한다. 그래서 전번에 말했죠. 물리 계층에 쓰는 게 리피터하고 허브인데, 리피터하고 허브의 특징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에 데이터를 그냥 전송해 버리죠. 들어온 데이터를. 맞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거죠. 근데 데이터 링크 계층만 되더라도 LLC라든가 맥이라든가 이 주소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겠죠.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내한테 내가 정보를 볼 사람한테 보내니까 신뢰할 수 있죠. 물리 계층에서 전송하는 비트들에 대한 비트 동기 및 식별 기능과 원활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흐름 제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는 어디에 더한다? 트랜스포트. 하지만 트랜스포트에 따라 하나 더한다? 뭐그 혼잡 제어까지 한다. 혼잡 제어. 혼잡 제어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참조해서 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논리적 연결 제어를 담당하는 LLC 장비와 장비 간의 물리적 접속을 담당하는 맥으로 나눌 수 있다. 맥은 48비트였나? 기억이 안 나네. 24비트 플러스 24비트. 그래서 벤더, 만든 사람 회사 정보, 그 다음에 시리얼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48비트 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데이터 링크는 로지컬 링크 컨트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로 되는 거고, 좀더 이게 802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802.2345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버스 형태. 그래서 CDMA, CD, 버스 형태. 그 다음에 그 토큰인데, 토큰을 쓰는데, 그 토큰인데 버스 형태. 그 다음에 토큰인데 니 형태.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이게 맥에서 쓰는 거. 어떻게 보낸다는 거. 얘는 이제 버스 형태인데 링처럼 논리적인 구성을 링으로 하는 거. 물리적인 구성은 이게 이제 버스인데 이걸 이제 논리적인 구성으로 만든 거고, 토큰링은 진짜 링인 거고, 이런 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 단위를 지정하는 프레임이라 부른다. 프레임 다 알고 있죠. 맥 어드레스는 그 이게 보면 하나 둘셋넷다 여섯 68 48 48 맞죠? 그래서 38 24 비트 3바이트 맞죠?
이게 하나가 4비트를 표현하거든요. 4비트. 그리고 4비트, 4비트, 8비트죠. 8비트는 한 바이트죠. 그래서 바이트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바이트. 비트로 하면 3 곱하기 8은 24비트.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24비트는 벤더 코드, 회사 코드. 24비트는 시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맥 어드레스죠. 이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포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A에서 C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맥 주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이게 이제 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겠죠. 스위치로.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겠죠. 맞죠? 자, 네트워크 계층.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논리적 링크를 선정하고 상위 계층 데이터를 작은 크기의 패킷으로 변화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이제 중단간이죠. A가 있고 최종 목적인 B를 B의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그 사이에 많은 라우터들이 있죠. 맞죠? 그래서 얘가 라우터가 막 거쳐 가는 거지 이렇게 막 거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은 A 종단, B 종단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뭐 그건 상관하지 않고 네트워크 계층은 A가 B한테까지 보내주는 거.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고 트랜스포트 계층은 B의 프로세스까지 보내주는 거. 어떤 프로세스? FTP냐, 텔넷이냐, HTTP냐. 이에 따라서 그것까지 그 프로세스, 그 프로그램까지 전달시켜주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또 나왔네. 그래서 호스트에서 호스트 B로 갈 때 라우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우터는 이게 캡슐화를 시키잖아요. 캡슐화. 또 갈까요? 이게 이쪽까지가 이제 메시지죠. 자, 메시지가 있고 자, 메시지를 MESG라 하죠. 메시지를 있고 그 다음에 헤드를 하나 붙였죠. 헤드. 자, 이게 뭐죠? 세그먼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또 헤드를 또 하나 붙이죠. 헤드. 이게 패킷이죠. 데이터그램. 이거 지우고 쓸데없는 것들 지우고 그래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캡슐화 시키죠. 그 다음에 라우터에서는 IP 주소가 얘기했잖아요. IP 주소. IP 주소를 알아야지만 내가 호스트 B로 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IP.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는 역캡슐화를 통해서 네트워크까지는 한번 까봐요. 그래서 IP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호스트 B에 가려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IP를 보고. 이걸 그림을 표시한 거죠. 이게 라우터 그림이고. 라우터 표시죠. 전송계층. OSI 7계층 구조는 전송계층을 기점으로 하위 계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서비스와 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용자 서비스로 구별될 수 있다. 전송 계층은 세션을 맺고 있는 두 사용자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종단간 제어를 담당한다. 종단간은 네트워크까지 네트워크가 담당하고 종단간 전송은 단순히 한 컴퓨터에서 다음 컴퓨터에 전달이 아니라 이건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고 송신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에서 최종 수신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트까지 전달하는 거 포트. 컴퓨터 1, 컴퓨터 2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까지 연결시켜주는 거지. 자, 데이터 링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자, 세션 계층. 세션 계층은 네트워크 대화 제어기다. 이는 통신 시스템 간의 상호 대화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동기화한다. 특정한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세션이라 불리는 연결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실제 이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세션 계층은 표현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효율적인 세션 관리를 위해 짧은 데이터 단위로 나눈 후에 전송 계층으로 보낸다. 세션. 이 세션 계층,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나눈다는 거죠. 아, 세션. 우리가 세션을 연결했다. 세션이다. 이거죠. 아까 그 보셨죠? 한번 연결하고 끊을 거냐? 아니면 어느 일정한 타임을 주고 끊을 것이냐? 그때 끊을 거냐 말 것이냐 관리하는 게 세션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세션 계층에서.
그 세션 계층이 참 눈에 딱안 보이죠, 이게. 근데 세션 계층이 이 커넥션이 이루어진 거죠. A하고 B 간에.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될 때만 이제 끊어지는 거지. 표현 계층. 이런 것들은 이제 쉽죠, 표현 계층은. 하늘 색깔이 명확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송신자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데이터, 표현 방식. 데이터의 관점이죠. 손실층의 표현 계층은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보안, 효율적인 전송, 암호화, 압축을 수행하여 세션 계층으로 내려버립니다. 자, 하는 거 보면, 얘가 하는 게 엔코딩, 인크립트, 암호화, 앤드 컴프레스, 압축, 이걸 하는 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는 거고, 운영 계층, 최상위 계층으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전자 우편. 우리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 우리가 쓰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그 제어하는 거, 원격 파일 접속, FTP, 전송,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분산된 정보 서비스 또는 다른 유형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제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한 거죠. 피지컬, 데이터의 정기적인 신호를 변경, 허브, 리피터, 비트, 데이터 에러 검출, 데이터 링크, 맥, 프레임,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의 경로 설정, IP, ICMP, ARP, 패킷, 트랜스포트, 데이터의 전송, TCP, UDP, 세그먼트, 세션, 네트워크의 연결, 성립, 제어, 관리, 종료 수행, 프레젠테이션,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 압축, 암호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쓰고 있는 HTTP, FTP 프로그램, 이런 것들, 브라우저, 텔넷, 이런 것들. 여기까지 OSI 7레이어고, 이제 실제로 이제 TCP IP에서 IP가 뭔지, ICMP가 뭔지, ARP가 뭔지, TCP가 뭔지, UDP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TCP IP 할 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